your devil. I have a competition in me. I want no one else to succeed. I can't keep doing this on my own. With these, people.네, 안녕하세요. 문화로 있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는 There Will Be Blood고요. 글로벌 증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세계 글로벌 유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nd there will be blood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both in vessels of wood and in vessels of stone.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온 얘기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의 구절인데 출애굽기 7장 19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 경제에 대한 이슈는요. 세계 원유 시장이니까요. 블러드와 원유, 기름, 검은 오일과 붉은 피가 얼마나 닮아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감독은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인데 어쩌면 이 영화가 경력의 정점이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 감독의 특징은 광적인 집착, 욕망,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보기나이트, 매그놀리아, 마스터도 마찬가지죠. 한쪽에선 썬데이 가문이 대표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믿음을 구현하는 과정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판하고 아주 유사하죠. 이 영화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광적인 믿음과 닮아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론 자본주의적인 믿음, 돈에 대한 광적인 믿음과 집착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은 다니엘 데이루스가 연기한 다니엘 플레인뷰죠. 이 영화는 초반 15분 대사 한마디 없는 긴 장면들이 매우 유명한데요. 다니엘 플레인뷰가 처음에 은광산 업자였다는 걸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변해서 1900년대에 들어서면 주인공 다니엘 플레인뷰는 은광산이 아니라 땅을 파내려 가서 석유를 찾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절반은 코로나 얘기고요. 절반은 유가 얘기였습니다. 글로벌 유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WTI라고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인데요. 이게 4월 9일 종가 기준으로 22.76달러였고요. 3월 말 한때는 놀랍게도 20달러 선이 깨져서 19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불과 3달 전이었죠. 2019년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였습니다. 지금 3분의 1이죠. 지금은 저장의 비용이 없어서 유조선에서 기름을 하역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생산과 공급과 수요가 합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수요는 매우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은 상태고 다닐 수도, 소비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줄어있죠. 근데 거기에 공급은 지나치게 과잉인 상태입니다.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카르텔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OPEC이고요. 중동 산유국가 말고도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증가해서 OPEC 플러스가 됐죠. 어쨌든 OPEC 플러스 안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감산에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감산의 양이 시장의 기대만 못 미칩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There Will Be Blood와 OPEC 플러스의 감산 합의와 매우 닮아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OPEC 플러스가 감산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There Will Be Blood에서 다니엘 플레인뷰가 기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OPEC과 OPEC 플러스 나라 모두가 다 기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OPEC 수장에 해당되는 사우디아라비아만 해도 국내 GDP의 70%가 기름을 팔아서 얻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있죠.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경제는 굉장한 위기인데요. 기름 팔아서 먹고 나는 부국일 거라고 상상했던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파국 상태에 몰리게 된 이유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정치적 위기, 그 정치적 위기의 본질은 결국 오일머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는 그 이외에 다른 경제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국가 경제가 취약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오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GDP의 대부분을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거나 또는 독재 국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이 수십 년째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말할 것도 없이 왕정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모두가 다 유가 때문에 치킨 게임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데어비 블러드에서도요. 오일을 발견해내는 과정에서 다니엘 플레인뷰는 점점 독재자이자 악마가 되어갑니다.
There Will Be Blood의 모든 이야기는 욕망에 충실하는 악마가 된 자와 욕망에 충실한 척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세속적인 종교적인 인물들 사이에 가면이 벗겨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의 치킨게임과 매우 닮아있죠. 특히 빈살만 왕세자 역시도 사우디 형제를 기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량의 원유 생산 덕분에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공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사우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산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적게 생산해서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나 혼자만 생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줄인 감산량만큼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 다른 기업의 오일머니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했을 경우 돈을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가 다 치킨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유국들이 믿고 있는 것은 기름의 소비는 영원히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급이 아무리 과잉돼도 그 과잉된 공급을 누군가 수요로 소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There Will Be Blood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름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했고 기름만 생산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믿었지만 기름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그 안에는 기름이 아니라 There Will Be Blood, 피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경제 현상이 등장하는데요. 유가가 내려간 상황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모두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러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일 가격이 올랐을 때 돈을 더 벌어들이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저유가 상태가 너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나라가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겨냥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인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최대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그 원인은 There Will Be Blood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1900년대 초에 캘리포니아 일대 지역에서 오일 러시가 있었다면 21세기는 텍사스 일대 지역에서 발견된 셰일 유정 덕분에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다니엘 플레임뷰 같은 새로운 오일 백만장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더 이상 중동이나 러시아 일대 지역의 해외 원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원유 수출에서 미국도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의 변화 뜻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줄여야 합니다. 전 세계 오일 머니들이 이젠 미국이란 소비 대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2018년 12월에 오바마가 석유 수출 금지 해제 조치를 발표한 순간 어쩌면 지금 치킨게임 감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오일의 위기는 잉태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삼각관계로 이어져 있는 최근의 저유가 경쟁에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국가는 현재 미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의 매장량은 미국의 두 배에 달하고 특히 쓰촨성 일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해서 셰일가스 업체들을 키우고 발굴해내고 있는데 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사유재산권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없고 광물권이 없습니다. There Will Be Blood에서 다니엘 플레임주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땅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 소유자들을 속여야만 그 일대 지역에 광물권을 얻을 수 있고 기름을 독점하기 위해서였죠.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독점하게 되어 있고 결국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밑에 광산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어떠한 이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셰일가스 개발에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re Will Be Blood에는 두 가지 설교 장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썬데이 가문의 아들이 신의 믿음을 설득하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라고 하는 종교적 설득이라면 또 하나는 다니엘 플레임뷰가 토지의 땅 주인들을 모아놓고 이 토지 밑에 어쩌면 기름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세국권을 주면
책임지고 보좌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주주 설득 장면입니다. 둘 다 묘하게도 닮아있는데요. 오일과 머니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종교인 것이겠고요. 현재 오일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3대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은 흥미롭게도 모두 종교가 다릅니다. 그들 각자 믿는 신은 다르지만 어쩌면 감산 과정과 또는 오일 전쟁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진심은 진짜 종교가 오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문화를 읽는 경제에서 영화 There Will Be Blood와 세계 유가 전쟁, 저유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